숫돌을 이용하기 전에 숫돌과 갈고자 하는 낫, 칼, 가위, 기타 등등을 물에다 담가서 적어도 20분 내지 30분 정도를 물에다 푹 담가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돌이 충분히 물을 먹어야지만이 원활하게 갈아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숫돌이 갈아지면서 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 낫도 마찬가지입니다. 낫, 가위 모든 것들은 물에다가 적어도 2, 30분 정도 미리 담가 놓고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담가 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을 갈기 전에 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가까이서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칼날이 흰 부분이 있는 것과 흰 부분이 없이 전혀 하얀 부분이 없는 날이 보일 것입니다. 흰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그 부분은 날이 무뎌졌다는 얘기고 그 일직선으로 돼서 선만 보이는 것이 칼이 제대로 갈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저는 밑부분에 시커먼 천을 놓고 해서 그렇지 손에다 올려놓고 보셔도 됩니다. 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올려놓고. 자, 칼을 다른 칼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유심히 보시게 되면 칼날이 부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날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아서 이것이 전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칼이 들지 않을 때는 이렇게 검정천을 놓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아주 유심히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칼이 부연 곳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후에 이 칼을 갈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랫부분이 칼날이 하얗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 부분이 칼날이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저 윗부분은 칼날이 전혀 뿌연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 칼날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도 갈아서 다시 한번 이것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 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그 칼들과는 전혀 다르게 전혀 날이 서 있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있다가 이 칼도 갈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날선 부분들이 뽀얗습니다. 그러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 칼은. 이 칼은 쉽게 말하면 사실 손가락을 자르려 해도 손가락이 잘리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로 무딘 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 저희 주방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그냥 이것저것 막 자르는 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뎌진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것도 다시 한번 갈아서 칼날과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칼도 지금 네 번째 칼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칼은 이 칼조차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흰색으로 날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칼날이 섰는지 안 섰는지는 손에 올려놓든 아니면 검정천에 올려놓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낫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가 낫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낫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낫은 사서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던 낫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 흰 선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그리고 이것은 갈지 않더라도 잘 듭니다. 그렇지만 잘 들더라도 숫돌에다가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또한 다른 낫을 보시겠습니다. 이 낫조차도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보시게 되면 아랫부분에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낫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서 이것은 잘 들지 않겠다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갈아서 그것과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낫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아주 날이 무뎌진 부분이 많이 보일 겁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금옥천에다가 놓고 사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손 위에 올려놓고 낫을 약간 좌우로 흔들면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제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시면서 그 낫을 갈고 카드를 갈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낫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숫돌은 아버님 쓰던 숫돌입니다. 역사를 자랑하는 숫돌입니다. 대야 30년, 40년 된 숫돌 받침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숫돌이 1000방짜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새 숫돌을 사놨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것도 사실 그대로 아직도 사용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갈아집니다. 또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숫돌을 가지고 갈 때는 그 윗부분부터 아랫부분부터 윗부분 끝까지 쭉쭉 당기면서 쭉쭉 갈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갈면서 어느 정도 갈고 나면 다시 물을 끼얹어서 숫돌에 열기가 나지 않도록 다시 갈아야 됩니다. 이게 연속 반복 작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숫돌을 가지고 낫을 갈 때 일명 옷 간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날을 너무 바짝 세워서 갈게 되면 짧은 시간에 날을 세울 수는 있지만 날이 오랫동안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숫돌을 가지고 낫을 갈 때는 어느 정도 각을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계속 갈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또 뜨다가 즉시 가지고 놓고 다시 또 갑니다. 그래서 반복 작업입니다. 어떤 일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반복해서 계속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근데 이게 뭐 보면 뭐 밀 때는 천천히 밀고 뭐 당길 때는 힘을 줘라 이렇게 일부들 얘기하지만 그것은 본인이 깨달아야 되지 그게 숙달이 돼야 되지 뭐 이론적으로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갈고 또 해보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터득할 겁니다. 근데 원칙은 맞습니다. 당길 때 약간 힘을 줄 뿐이고 밀 때는 약간 힘을 주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게 이론적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갈아보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힘이 골고루 주어지면서 이게 갈아집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연습하고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날을 뒤집어서 갈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갈, 날과 낫과 가위라든가 전부 다 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물에다가 담가 놓고 갈게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좀 갈게 되면 뭐 지금 날도 보면 양날 뭐 외날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없을 때 외날로 갈지 사실은 양날을 갈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낫 같은 경우도 대충 갈면 대충 듭니다. 그래서 정성 들여서 자기가 제대로 갈아야지만이 수월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숫돌 같은 경우는 1000방짜리입니다. 1000방짜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사실 이 숫돌이 거의 없습니다. 1000방짜리를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보통 시골에는 대부분 이 1000방짜리가 아니라 대충
사실 갈아쓰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낫을 한번 갈면 맛이 잘 들질 않고 이랬는데 저희 집에는 사실 1000방짜리 숫돌을 가지고 갈아썼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소시적에 중학교 다닐 때 소풀을 뜯고 할 때 그때도 썼던 제가 이 숫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얼추 생각을 해봐도 이 숫돌이 거의 한 40년, 50년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숫돌 하나 가지고 썼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 숫돌을 지금 아랫부분에 사실 유심히 보시게 되면 스티로폼을 가지고 받쳐놨습니다. 이 지지대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께 자그마하게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다가 제가 사실 1000방짜리 사놓은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그것을 꽂아도 써도 되지만 아직도 이 남은 부분을 이용을 해서 사용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제 거의 4시간 이 정도면 이제 갈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을. 다시 한번 더 낫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반복적인 작업이라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칼 갈아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식당마다 다니면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만 갈아주는 분들도 시크한 직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칼 간다는 것이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각자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칼을 그냥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숫돌이 있어서 각자 집에서 또 한번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낫은 물론 마찬가지고 가위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칼들 과일을 주로 깎고 있는 과도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기가 워낙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갈면서 물을 한번 또 찌그리고 다시 한번 낫을 뒤집어서 다시 또 갈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갈아진 듯 보이지만 햇빛이 있는 금정천을 밑에 놓고 나서 확인하게 되면 제대로 갈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갈아졌다고 생각이 들어가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가지고도 이렇게 봐도 흰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면 제대로 갈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낫과 칼 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다이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싼 칼, 뭐 저렴한 칼 이런 것도 판매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렴한 칼들은 낫이랑 마찬가지로 저렴한 것들은 대부분 쇠가 단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낫과 칼을 사용하게 되면 시 물러집니다. 칼을 날을 세웠다 하더라도 얼마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칼과 낫, 특히 칼 같은 경우는 독일산이라든가 일산을 주로 많이 찾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비싼 칼들은 그 만들어진 이 쇠가 단단하기 때문에 한번 날을 세우면 그 날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날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도 낫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국내에서 만드는 낫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는 사실 날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밝은 곳에 가서 금흥춘을 놓고 나서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칼의 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봤을 때 거의 날이 제대로 세워진 것 같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래도 그 아랫부분이 제대로 갈아지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곳에서 이렇게 특히 금정춘을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날이 제대로 갈아졌는지 안 갈아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낫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낫도 어느 정도는 갈아졌지만 아직도 끝까지 제대로 갈아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간 낫을 보시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날은 이것도 지금 이거는 제대로 갈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시듯이 갈았을 때 손 위에서 보시는 것과 이렇게 금정천 위에서 밝은 곳에서 보시는 것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갈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갈아졌던 것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확인을 했고 다시 한번 더 갈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칼을 가는 게, 낙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잠시 뭐 갈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잠시가 아니라 무수한 시간 동안 갈고 갈고 또 갈고 물을 또 끼얹고 또 갈고 해야지만이 거의 완벽하게 갈아집니다. 그래서 이 칼 가는 게, 낙 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낫 한번 잠깐 좀 갈아달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사실 굉장히 내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냥 굵은 이 숯돌에다가 막 갈면 날은 빨리 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낫이나 칼이나 갈아놓으면 금방 시 물러지기 때문에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천방 정도의 숯돌을 이용을 해야지만이 곱게 갈아집니다. 그래서 천방 정도가 되게 되면 이거보다 더 미세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패를 사용하는 대패날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고운 날을 사용하여 사실 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을 사용할 때 얼마나 쉽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연장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도 이 낫을 갈아보면서 사실 손으로 가지고 으림짐작으로 갈아진 정도를 파악할 때는 어느 정도 잘 갈아졌다고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정천에 갖다 놓고 밝은 햇빛에서 보니까 아직도라는 것을 새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칼이 되든 낫이 되든 이 갈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잘못하다 보면 손을 다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칼 갈고 낫 가는 게 쉬운 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가는 것도 이것도 상당한 노하우가 요구되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 한번 숫돌을 이용해서 낫을 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돌을 가지고 낫을 갈기 전에 적어도 20분, 30분 전에 숫돌은 물론 낫과 칼과 가위 같은 경우 전부 다 갈 것을 물에다 담가 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낫과 칼 이런 것들을 물에 담가 놓고 가는 것과 그 담가 놓지 않고 바로 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물에다가 담가 놓게 되면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다 보면 이 새가 열이 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리 담가 놓고 있다가 갈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숫돌을 이용할 때 이 아랫부분과 윗부분 끝까지 쭉쭉 올라오면서 이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앞부분 한쪽만 깔짝깔짝깔짝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랫부분에서 이 윗부분 끝까지를 이용해서 쭉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갈 때 힘주는 힘입니다. 대개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밀 때는 힘을 줘가지고 밀고 당길 때는 천천히 당겨라 뭐 힘을 작게 줘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균형점은 사실은 가는 사람의 자꾸 연습을 함으로써 그게 숙달이 될 뿐이지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얘기할 때는 밀 때는 더 세게 밀고 당길 때는 천천히 당겨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올 때든 갈 때든 힘을 골고루 주면서 이걸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지금 보시는 대로 숫돌이 어느 정도 물기가 수분이 없어지게 되면 꼭 물을 올려놓고 하도 됩니다. 또한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아니면 수도가에서 물이 똑똑똑똑 끓어지면서 끓여놓고 갈아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환경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잘 갈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제일 아랫부분 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낫이 제대로 갈아졌구나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과는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낫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낫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낫도 마찬가지로 날이 잘 세워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세워졌던 날보다는 좀 못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중간에 앞부분은 약간 지금 반짝반짝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특히 제일 앞부분은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나머지는 제대로 갈아진 것. 이제는 칼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도 마찬가지로 물을 먼저 끼얹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밀고 당기고 하면 되겠습니다. 칼 같은 경우는 밀 때 힘을 좀 더 주고 하면 되겠습니다. 낫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밀 때 끝까지 위에서부터 저 끝까지 쭉 밀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뭐 속도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알아서 천천히 하되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양 날을 시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칼을 갈 때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앞부분, 끝부분은 저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끝부분보다 이 중간 부분과 그 마지막 부분,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을 제대로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물속에 들어와서도 보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하얗고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제대로 갈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을 갈 때 뭐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천방짜리 이런 숯돌보다 보통 그 커치 있는 숯돌에다가 많이들 갈아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칼날이 빨리 세워지기는 하지만 빨리 무뎌집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어도 이 적어도 천방 정도의 숯돌에 갈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한번 날 세우기는 쉽지 않지만 세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날 세우기가 쉽습니다. 지금 제가 갈고 있는 이 칼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지금 사용하는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칼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사실 이렇게 곱게 갈아놓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오늘 칼을 갈면서 한번 날을 제대로 세워보려고 갈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을 때 날이 가장 무리했던 칼입니다. 이 칼조차도 갈면 되는데 적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가 소요되어야지만이 이 칼은 제대로 된 날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칼을 사용할 때는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칼이 어느 정도 날이 들지 않게 되면 또 갈아서 쓰고 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개 보면 칼을 무식하게 칼을 갈지 않고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되면 작업할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칼도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이 앞부분이 날이 서 있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대로 갈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에다 올려놓고 봐도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앞부분 이 부분이 제대로 안 갈아졌고 이 부분은 제대로 갈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칼을 갈아놓고 뭐 잘 갈아졌네 안 갈아졌네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갈면서 이렇게 칼의 날을 보면 잘 갈아지고 갈아지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일반적으로 종이를 가지고 칼이 잘 갈아졌네 안 갈아졌네 하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도마도를 자르고 종이를 자르고 할 필요 없이
이 칼 알만 보게 돼도 잘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안 해도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잘 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장 망가졌던 칼 이것을 가지고 한번 그 토마토를 한번 잘라서 아니면 종이를 잘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가위 같은 경우도 비닐 같은 경우도 잘 잘라집니다. 어느 정도 날이 서게 되면. 그래서 그 날을 세우기 위해서 이 숯돌을 가지고 잘 갈게 되면 갈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일반적으로 칼이 잘 듭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칼을 사용해보고는 칼이 아주 잘 든다고 얘기하는데 늘상 적어도 두 달, 석 달에 한 번 정도씩만 칼을 갈게 되면 모든 칼들이 잘 듭니다. 뭐 주방칼이든 가도든 두 달 내지 석 달에 한 번씩 정도만 그 잠깐 짬을 내서 한 번씩 갈게 되면 잘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씩 이것도 가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한 번쯤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바깥에서 사용하는 칼이라서 너무 칼을 많이 세우질 않겠습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앞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대체적으로는 잘 갈아진 것 같습니다. 날이 아주 잘 세워져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그 금정천 위에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 부분이 조금 망가졌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좋습니다. 요 부분이 약간. 이 부분은 갈아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면서 칼날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더 갈아내야지 이게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칼날 부분이 예전에 많이 찍혀서 망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에서 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전반적으로 요 부분이 조금 날이 서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칼은 집에 많이 있는 것보다 아주 괜찮은 것 한두 개 정도 있는 게 좋습니다. 새가 모르기 때문에 저렴한 칼들은 새가 모르기 때문에 칼날을 세워놔도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이 조금 비싸더라도 칼이 약간 더 좋은 것들을 비싸도 약간 칼 재질이 좋은 것들을 사서 사용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제대로 갈아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약하긴 합니다. 잘 갈아졌습니다. 그 집에 사용하는 칼들은 자주 이렇게 갈기 때문에 거의 날이 아주 잘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칼을 조금씩만 갈아도 이상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사용했던 우리 바깥에서 사용하는 그 칼 같은 경우는 칼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칼을 중심으로 오늘은 갈았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사용한다는 마고잡이 칼입니다. 지금 유심히 보시겠습니다. 칼 날이 그래도 아직도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약간 흰 선이 많이들 보이죠. 그래서 이게 칼 날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얗게 선이 보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칼 날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칼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칼 보시면 이것도 칼날이 어느 정도는 서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하얀 선이 약간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칼이 갈아지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세 번째 칼을 보시겠습니다. 이 칼은 주방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칼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칼날이 이 부분이 제대로 갈아지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사용하면서 칼이 예전에 흠집이 많이 나왔던 그런 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칼은 이 정도만 갈아도 아주 잘 됩니다. 조금 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갈아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번째로 네 번째 칼을 보시겠습니다. 이 칼도 잘 갈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끝부분이 약간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 끝부분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주 예리하게 잘 갈아지고 이 부분이 약간 덜 갈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놓고 금정천 위에다가 세워놓고 보시게 되면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가위를 가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는 낫과 칼과는 다르게 이 날이 이 부분만 세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워서 갈면 됩니다. 이 부분을 갈기 위해서 낫과 칼과는 다르게 이 부분만 갈면 되니까 여기를 세워서 갈면 됩니다. 이렇게 갈면 됩니다. 세워서 갈면 됩니다. 이렇게 갈고 또한 이것을 이렇게 갈면 안 되고 이렇게 갈아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갈아도 되지만 특히 이 숫돌이 없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그 가위를 갈기가 힘드는 사람들은 여기가 아니라 가위를 소주병에다가 이렇게 못 떼도 됩니다. 이 날을 날 부분만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날을 꽂고 세워서 맞춰서 이렇게 갈면 됩니다. 아래 위로 갈면 됩니다. 이렇게 그 숫돌이 사실 쉽게 망가지기도 합니다. 칼을 이 가위를 갈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가위는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그 소주병에다가 가위를 쥐고 당기면 갈아집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습니다. 요 정도만 갈아도 가위는 잘 됩니다. 다른 곳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부분만 하고 나서 조금 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갈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지가위. 전지가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갈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날이 이쪽 안쪽에 있고 이쪽이 또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 안쪽을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갈면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 전지가위는 갈기가 그리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갈아서 써야지만이 잘 됩니다. 이 부분을 갈게 됩니다. 칼을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칼 같은 경우는 쇠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아무리 잘 갈아도 잘 갈려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약간 반짝반짝이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 같은 경우는 그리 추천하는 칼은 아닙니다. 쉽게 갈아지지만 쉽게
시 망가지는 그런 칼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칼날이 앞부분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그 과일이 잘 안 잘라지느냐 그건 아니지만 아주 제대로 갈아지질 않는 그런 칼입니다. 그런 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그 이 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칼입니다. 이 부분은 두꺼워서 하얗게 보일 겁니다. 근데 저 앞부분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 같은 경우가 이번에 처음으로 날을 세워 본 칼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만 가지고도 아주 잘 듭니다. 이거는 역사를 사실 자랑하는 칼입니다. 부모님 계실 때부터 사용했던 칼입니다. 거의 40년, 50년 이상을 사용했던 그런 칼입니다. 아주 잘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칼도 사실 보시면 그 이 정도의 사실 날만 세워도 과일을 깎는 데는 사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이 부분이 제대로 안 갈아졌고 저 끝부분이 잘 안 갈아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종이를 자른다든가 무엇을 뭐 자른다든가 이런 것 없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눈에 환히 보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칼도 별로 추천하지 않는 칼입니다. 쇠가 굉장히 무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두 개의 칼보다는 그래도 잘 갈아진 흔적이 보입니다. 전혀 흠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 세 개의 칼 중에서는 이 칼이 가장 제일 그 세 개의 그 같은 칼 중에서는 이 칼이 가장 제대로 갈아진 칼이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또 나머지 하나의 칼을 보시겠습니다. 이 칼도 보시게 되면 제대로 잘 갈아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칼은 지금 보시게 되면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지금도 하얀 부분이 이 부분만 조금 빛이 보일 뿐이지 그 아랫부분부터는 칼이 아주 예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천에 놓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 칼이 어느 정도 갈아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과일을 가지고 자르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과도랑 주방에 쓰는 칼이 있습니다. 칼이 여러 개 있지만 이 갈아진 칼들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를 유념하면서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칼이 마구잡이 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도 날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있는 칼들은 이 정도만 날을 세워도 아주 잘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가 종이를 자르면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히 이 과도 같은 경우도 보시겠습니다. 과도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세 개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보시게 되면 그 오른쪽에서 세 번째 칼이 그래도 제일 갈아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 정도로만 칼을 갈아도 과일을 깎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잘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칼을 요 정도만 갈아도 아주 잘 듭니다. 특히 그 이쪽 왼쪽에 있는 그 칼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칼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그래도 이거 반짝반짝하는 흰선이 보입니다만은 이 정도만 갈아도 칼이 잘 듭니다. 너무나 잘 갈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갈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도마도 같은 경우 안 된다 하면 그건 칼도 아니죠. 그냥 뭐 이거 뭐 다 잘 잘라지죠. 뭐 이거 뭐 하기가 또 그렇기는 해요. 칼이 안 들면 이렇게 잘라지도 않을 거예요.